보통 심리 상담할 때 치료 원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. 하나가 감성 치료, 정서 치료가 있고요. 정서, 감정 또 하나가 인지 치료가 있습니다. 인지. 그런데 이제 감성 치료가 있고 인지 치료가 있는데 인지 치료 경우에는 그게 쉽지 않아요. 내 인지가 훨씬 높아야지만 치료해 줄수 있습니다. 누가 생각을 잘못해가지고서 고통을 겪을 때. 경우에 이제 내가 훨씬 위에서 올려다보고서 그다음에 이것은 네가 잘못 생각하고 다 하고 조언해 줄 경우에 그때 인지가 개선이 되면서 이제 치료가 될수 있는데 그그 쉽지 않습니다. 왜냐면 내가 더 잘나야 되기 때문에. 근데 내가 더 상대방이 날 갖다가 자기보다 못 났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인지 치료를 해 주죠. 그럼 기분 나빠합니다. 네가 뭔데 조언하냐고 이렇게 됩니다. 그래서 아마 정신과 같은 경우에도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을 자꾸 바꿔가면서 전전긍긍하는 분들이 있답니다. 그게 이제 인지초 같은 경우에 자존심이 심한 경우에, 자존심이 큰 경우에는 치료가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런데 지금 말씀드릴 게 뭐냐 하면 그 누구나 할수 있는 인지치료의 공식을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. 인지치료의 공식. 답이 뭐냐 하면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. 누구나 다 그래. 이렇게 됩니다. 당신만 그것 통해 있는 게 아닙니다. 바로 부처님이... 고따마 여인한테 썼던 방법입니다. 그, 예를 든다면, 이제, 여고생이 여드름이 자꾸 났어요. 그 전까지 깨끗했는데 피부가. 이럴 경우에 고등학교 올라와서 한 고2쯤 되니까 막 뭐가 납니다. 이마에도 뭐가 나고 막 걱정됩니다. 그때막 고민에 빠집니다. 그때 피부과 가니까는, 이제, 물론 약을 쓸 수도 있지만은, 어떻게 조언합니까? 그 나이 땐다 그래. 옆집 순위도 봐. 그 다음에 뒷집에 영기도 봐. 다 똑같아. 그 때는 다 그게 나는 법이야, 원래. 이러면 실제 가보니까 다 그래요. 저 작년만 해도 없었는데 고등학생 올라가더니 전부 다코 이런 데 여드름이 났습니다. 그때 좀 편안해지죠. 아 이때가 그런 시기구나 하고서 편안해집니다. 나만 그런 게 아니야 누구나 다 그래 이렇게 됩니다. 그런데 이 힘든 이유는 남들은 다 이쁜데 나만 뭐가 낫는줄 알았을 때 이게 뭐예요? 큰 방이 있다는 착각과 똑같은 거예요. 왜 작은 방이 있기 때문에 큰방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. 아 저건 작으니까 이거 큰 거야. 내건왜 이렇게 클까? 왜 이렇게 여드름 많이 날까? 이렇게 착각합니다. 그랬는데 보니까 딴 데도 큰 방이에요. 그럼 이게 큰 방일 것도 없죠. 그렇죠? 이제 그렇게 해소시키는 방법이 바로 고통의 그 여위를 이제 그렇게 진정시킨 그런 부처님의 가르침에 이해화하고 그 지금 말씀드렸듯이 비교를 통해서 고통이 발생했는데, 그래서 실제 비교해보지도 않고 상대가 상상한 비교예요. 남들은 다 사람 죽은 고통이 없으려니 하고 설정한 다음에 나만 우리가 애 죽었구나 나는 참 괴롭다 이랬는데 상상 속이에요. 실제 체험을 해보니까 남들도 다 사람 죽은 고통이 있어요.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?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. 누구나 다 그렇구나. 하면서 완화가 됩니다. 그래서 이제 그 의존적으로 발생했던 남의 행복을 착각을 해갖고 나의 고통이 있다고 발생했던 이제 그런 그 어떤 신경증이 남도 행복할 게 없구나. 사실은. 라는 걸 통해서 나의 불행도 실제 큰 불행은 아니구나. 누구나 겪는 불행이구나. 라는 작업을 통해서 마음이 편해집니다. 그래서 중간학이 그냥 사상 논리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실제 실생활에서 이렇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. 실생활에서. 그러니까 한 예를 들어봤습니다.